입장이 같습니다. 생애 첫 MSL 팀 순으로 올리는 조선소 무려 곡절 끝에 결국은 재정관에서 맞붙게 됐네요. 생애 최첫 팀플을 발사하기 위해서 말이죠. 광영훈 선수고요. 그리고 건너편에는 김성희 선수와 태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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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해서 마지막 경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블루스톱에서 김성희 선수 정정호 선수가 빛을 피웠습니다. I just can't let go and make me sick. The only heaven I know is turning down. 자, 지금 보시는 7개 노란색 태라는 바로 이 선수입니다. SK텔레콤 T1의 정영훈 선수. 그리고 현재 하늘색을 띄고 있는 테라는 바로 김성희 선수, 현재 김성희 선수요. 뭐 큰 경기에서 보여준 능력이라든가 이런 경기 경험이라든가 모든 측면에서 김성희 선수가 앞서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네. 누적 데이터 같은 걸 봐도 경험상으로나 뭐로나 김성희 선수가 조금 무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정명호 선수가 참 알 수 없는 선수라. 예,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쉽게 예측이 안 되네요. 박명수 선수의 로키프 경기도 그랬고, 방금 전 경기도 그랬고, 좀, 독특한 생각을 가진 선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른 선수들이 하던 대로, 일단, 정석이 중요하다, 기본기가 중요하다는 것이, 선수를 평가할 때 어떤 정설인데, 그런 것들을 다소, 무시하는 듯한, 예, 아주 그냥, 스타일 운영을 보여주면서 어쨌든 접전 끝에 1승 1패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정명호 선수가 뭘 할지 모르는 선수와 참 이번 경기 궁금했습니다. 네. 정석을 안 했어요. 오늘 한 번도 원별락 더블 터면서 원패 더블 안 했습니다. 그래서 공이 미안대는 대륙으로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굳이 그래서 표현을 하자면은 도장에서 무예를 배운 게 아니라 길거리에서 싸움을 배운 거예요. 네, 굉장히 조금 형식 자체가 분명히 자신의 생각은 있습니다만 형식 자체가 기존의 선수들이 보여주던 형식과는 다른 그런 선택들을 많이 하고 전투 구도도 좀 예측하기가 힘든 선수가 이 정명호 선수입니다. 분명히 앞마당이 자신이 있다면은 더 이상 공격적으로 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공격적으로 플레이하다가 손해를 자초하는 이런 모습도 있었고 말이죠. 아슬아슬하네요. 예, 아주 아슬아슬합니다. 자, 나오는 타이밍이 똑같기 때문에 네. 센터에서 맞게 됩니다. 네. 그런데 그런 네. 우려곡절 끝에 만약에 끝까지 오잖아요. 그러면 그 선수가 올라갈 가능성도 되게 높습니다. 문성진 선수를 기억하십니까? 역전승이고요. 예, 원해처리 상태에서 그 경기를 이기고 나서 마지막 경기에서 상대 정성훈 선수를 잡아버렸거든요. 네. 예,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김성희 선수가 반드시 올라간다라는 말씀을 또 못 드리겠네요. 자, 서로서로의 진영에 들어와 있는 각자의 SG입니다. S 하나씩만 티켓을 나르고 있는 조선 똑같고요. 지금까지 양상은 똑같습니다. 백골이 정영훈 선수. 드디어 정석하나요? 정석훈 선수? 놀라운다. 예. 예. 지금까지 움직임을 봤을 때는 원패 접을 봤는데. 예. 티켓을 저도 하는 것도 그렇고. 머리는 다 뒷목까지 나가보네요. 이게 표현이 아다르고 어다른 거라서 여기까지 올라왔어. 머리 둘이에요. 예. 하나고 위나 하나고 거의 선 찍었기 때문에 정할 필요 없죠. 예. 먼저 가져가네요. 정영훈 선수가 커맨센터를 먼저 가져갑니다. 네, 대기하고 있었던 김성희 선수의 SCB. 일단은 정영훈 선수의 SCB는 안쪽으로 찌그랐고요. 머린들은 빠져나갑니다. 네. 이쪽은 머린 둘로 찌르면서 에드온을 달고 탱크를 먼저 찍었어요. 자, 네. 김성희 선수의 볼터는 내려오고 있고요. 탱크를 먼저 보유하는 게 벌터 오, 예. 탱크가 아니고, 예. 벌처의 머신잡이 돌아가요. 슈퍼팩트리고 여기는
그러면은 그 블루스톰에서 테란전 늘 하듯이 벌처 싸움 하겠다는 건가요? 리서치 관련 네, 그 업그레이드 해주면서 벌처 관련 리서치 해주면서 중이 안 들어갔는데 3팩 머리 김성기 선수 예, 뭐 이영호 선수가 보여줬던 대로 일단은 힘으로 좀 예, 힘으로 좀 누르고 그 이후에 이제 초과 확장을 더 빨리 먹겠다라는 생각 같습니다. 김성기 선수는 그래요. 예. 확장하고 있는 상황은 거의 같습니다만 패키를 하나 더 가져가고 있는 것은 김성기 선수입니다. 김성기 선수 김성기 선수는 패키를 먼저 찍고 아까 더 늘리고 네. 벌써 업그레이드를 좀 늦게 하려는 네, 그런 생각으로 보입니다. 예. 일단 스피드업이 맞춘 상태 그 머신샵이 돌아가는 타이밍이 늦었거든요. 예. 늘려졌고 예. 이런 속도가 느리고요. 벌써 싸움 그럼 이쪽도 이제 패키를 늘려서 따라가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따라가야죠. 투팩까지 가는 그러니까. 투팩에서 예. 일단 찍어서 리서치 다 해놓고 그 다음에 포팩까지. 예. 근데 이게 김성기 선수는 업그레이드를 늦게 하고 투팩 하나 더 먼저 지은 체제였기 때문에 김성기 선수가 원하는 타이밍에 싸우면 벌처 쓰다가 확실히 더 많습니다. 네. 예. 여기는 빠르고 저기는 많고. 것은, 예. 그렇다는 것은 벌처 간의 선수가 아주 특이하게 진행되는데. 예. 그런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한 번 밀리면 걷잡을 수 없다는 거거든요. 예. 양이 많아요. 예. 자, 이거. 아, 이거 볼게요. 예, 잘못하면 한 방에 밀립니다. 그냥. 한 방에 경기 끝납니다. 가지 않게. 예. 아, 예. 탱크를 하나 또 찍었네요. 예, 정명호 선수가. 자, 내려오던 것을 멈추고 있는 김성기 선수, 그리고 추가 확장을, 아, 아직 안 하고 있네요. 네. 지금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페이지 바짝 여기 붙어서. 라인업은 아직 안 됐나요? 끝까지 돌아가고 있는 모습. 아직은 안 되어 있는 상태. 스피드만 되어 있고 탱크 하나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 벌칙을 찌르고 들어오고 있는 김성기 선수, 그리고 나가 뺍니다. 예, 탱크가 때리니까 일단 뒤에서 네. 빠지고 더 모아서. 예. 더 모아서 대충 상대방의 벌처를 못 때려줄 것 같으면 저 위치에다가 마인메사라고 예. 예, 그냥 미네랄 확장 먹는 게 낫습니다. 그렇죠? 네. 확장 먼저 하는 것 같은 뭐 밝아졌는데요. 예. 지금 정명훈 선수의 9시 지역이 예. 먹는 것 같죠? 아 예. 화면이 찍기 시작했네요. 예. 화면에 김성훈 선수 아직 안 찍고 있습니다. 제 쪽에 후회의 배럭 썼어 있거든요. 제 뒤쪽에 그래서 아직 못 가요. 한 가지 하고 있는 건가요? 벌처 싸움을 할 것처럼 업그레이드는 먼저 해주고 그냥 바로 탱크 뽑아서 신기몬 업그레이드를 미리 한 예, 이런 선택이 또 정명호 선수 약간 다른 선수들이 보여주던 패턴과는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들고 김성기 선수 이렇게 됐으면 좀 더 과감한 확장을 예,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벌처는 어쨌든 조여놓은 구도거든요. 그러면은 5시 지역도 바로 들어가면서 상대방에게 압박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만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뭉지머지. 예. 자. 어차피 벌처만 찍었고, 탱크 간의 배치 구도는 지금 나오지 않는 상황 아닙니까? 예. 아이, 골고루 매설에 넓은 지역에 매설을 놓고, 11시 기준에 있는 김성기 선수의 예. 벌처입니다. 벌처 우회해봐야 상대도 벌처를 갖춘 상황이라, 손해만 볼 것 같으니까, 일단은 빠져있고요. 예. 그냥 탱크 한 타임만 쉬고, 그냥. 확장! 예. 5시 정명훈이 더 빠르거든요 확장이 여기가 자 대기하고 있습니다 앞쪽에 있는 벌처가 전부가 아니고요 예 달려들어서 이득을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자신도 탱크 뽑아가면서 예, 센터를 조금 더 넓게 자리를 잡는 것이 좋겠죠 마인으로 조여놨다는 것은 바로 예, 상대방의 움직임을 마인을 통해서 다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거든요 네 예. 근데 정명훈 선수가 스캔 갖추고 뭐 이렇게 좀 더 진출하면은 당연히 정명호 선수가 탱크를 먼저 보유했기 때문에 센터에서 조금 더 전진한 지역에 자리를 잡을 수 있단 말이죠. 예, 스킬을 가지고 진출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명호 선수의 병력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예, 탱크가 이제는 나와야 되는데요. 예. 자, 쭉쭉 스캔 통해서 앞마당 근처까지 지금 가게 되면 곤란하기 때문에 예. 예, 탱크가 나와서 예, 있네요. 아래쪽에. 중앙 지역을 사이에 두고 SD 국면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다섯 쪽으로 뭔가 가긴 잘해요. SD위. 네. 탱크 4대로 전부 애돈 달아버렸습니다. 예, 애돈 달았어요. 탱크 4대로 받쳐놓고, 그 다음에 다섯 쪽 확장.
단호치 확장이 김성희 선수의 판단은 그런 것이었던 거 아니에요. 단호치 확장이 제가 좀 늦게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상대방은 그 마인으로 이렇게 다 해놨었기 때문에 결국 내가 멀티활성화 지금 단호치 기억은 더 빠를 것이다 이렇게 판단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직은 안 가져가고 있어요. 근데 오히려 11시 밑에 쪽에 짓고 있습니다. 그쪽에 마인 선수도 있거든요. 성경원도 썩어 보시고 아하 예. 자, 베르스까지 리페어 해가면서 대치 국면을 팽팽하게 만들어내고 내고 있는 두 선수 12시 지역에 가봤습니다만 없습니다. 아직까지 추가 확장 가지 안하고 있는 김성기 그리고 스타포트 여기는 스타포트가 없습니다. 아무리 들어가고요 다시 이제 건설하기 시작하는 것 같네요. 많이 치워내고 여기는 이미 건설돼서 안 치기만 하면 되고 다섯시는 건설하고 있고 드져요 이것도. 예. 예. 정명훈 선수가 조금씩 조금씩 더 빠른데요. 미네랄 멀티 확장도 그랬고. 예. 어차피 탱크가 소수만 예. 버티고 있어도 언덕 위 또 탱크 벌써 같이 버티고 있으면은 조금 더 많다고 하더라도 못 올라오는 걸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러니까 김성희 선수가 가득 지점을 과감하게 가져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쪽 12시 쪽에 노란색이 있고 네. 6시 쪽에도 갔거든요. 김성기 선수 김성기 선수 지는 것 같네요. 김성기 선수 네. 자 서로서 딱 반딱 싸움이네요. 상원을 더 잘 먹고 있습니다. 정명훈 선수 그렇죠. 네. 빨리 게다가 스타포트가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 스타포트 타이밍도 비슷해요. 네, 이렇게 된다면 조금 더 정명훈 선수가 아주 뭐 그러니까 큰 차이는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더 앞서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예. 뭐 한 20분에 30분 정도 가야 이제 또 생각이 나겠네요. 11시는 펑펑 돌아가고 예. 보시면 알겠지만 김성희 선수가 탱크를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탱크는 조금 더 많은 상황이 그 팩토리 4개를 다 보여줬기 때문에 아 그 머신샵을 다 보여줬기 때문에 예. 이게 어차피 공격은 못 가는 상황 아닙니까. 그럼 밀리지 않을 정도만 해놓고 5시 지역을 먼저 갔으면 당원에서 우위에 설 수 있었는데 결국에는 정명훈 선수가 원하는 구도대로 조금씩 조금씩 흘러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변수는 예. 머신샵을 4개 다 달아서 가질 수 있었던 대규모의 탱크 네, 저거 스폰입니다. 일단 업그레이드 차이 거의 공이로 김성현 선수 누워 또 있고 그런 차이도 있고 네. 자, 지금 돌려주고 있습니다. 드랍스 일단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 김성현 선수 자 의도 마찬가지로 정명훈 선수 드랍스를 생산했습니다. 12시도 정명훈 선수가 이미 돌리고 있는 반면 김성희 선수는 아직이거든요. 네. 아직이에요. 아직. 그리고 12시로 타고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라서. 12시에서 넘어서. 그렇죠. 여기 내려가게 하면 되니까. 예. 예. 틀어 내리기만 하면 되니까. 야, 이것도 지금 들어왔는데요. 병력이. 조금씩 늦습니다. 예. 네, 정명 선수가 더 빨라요. 자, 상대방 본진하는 기습하고 있는, 급습하고 있는 정명훈 선수의 벌점이다. 벌점이 들어가고 있는 잡아주고 있어요. 괜 간다! 아, 마인에서 바로 해버렸죠? 예! 아호! 나오는 탱크 두 대에다가 더군다나 마인 매사를 해놓겠고, 엔스리까지 폭발해주고 있는 정명호 선수 공격 주도권 잡아내기 시작합니다! 좋아요. 지금 확장의 주도권도 잡았는데, 공격의 주도권까지, 예, 쥐고 흔들면은, 정명호 선수 너무 좋죠? 스타포트 다수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 원드랍스 뽑고, 그 다음에, 배틀이죠. 예. 배틀. 안맞았다고 유저였고 정명훈 선수 너무 좋은데요 또 한 번 위졌습니다 진짜 좋은데요 마인 매설은 하면서 매설도 잘 됐고 지금 알바 이게 예. 그사이에 했으면 치고라 하셨습니까 나 사람이 예, 이렇게 이러는데요 흐름을 놓쳤는데요 지금 정명훈 선수 완전히 주도하는 경기가 되어버렸습니다 12시 지역 확장도 더 빨랐고 11시도 빨랐고 스타포트 대규모 건설도 빠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업그레이드도 아까 한 장에 또 앞서가고 있었고. 그렇다면은, 갚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드랍식으로 바로 이렇게 미네랄 확장이 이제 뒤편에 자리 잡으면서 상대방의 배틀 체제도 깰 겸, 멀티 하나도 날리는 공격이 지금은, 배틀 체제도 깰 겸, 멀티 하나도 날리는 그 선택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좋은 선택으로 보이는데, 또 좋아. 자꾸 흔들려요. 자꾸 흔듭니다. 대규모 병력 쏴야죠. 벌써 네네. 본진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멘트 찍고 들어오면서 자원 채취에 진짜 자격을 주고 싶다 이게 만약에 골리앗 탱크였으면요 가끔 손해도 발생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벌처를 던져서 저런 이득을 본다는 것 자체가 정명호 선수에게
훨씬 더 좋게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요. 예. 이제는 벌처는 그렇죠. 필요가 없거든요. 왜 의미가 없어요. 벌처 어디다 씁니까? 예. 진짜 멋있죠 그냥. 예. 자, 그래서 드라스 꾹 끌고 와서 반격을 쏟아오고 있는데 DM이 드라스를 나오고 드라스래요. 야, 드라스였어요. 결국 다 하고 있습니다. 결국 다 하고 있어요. 이거 저체 실련내리게 하는 거죠 이게? 예. 확실히 다른 종족전보다 이 테란전이 좀 다른데요. 사람이 달라졌는데요. 황경훈 선수. 여기는 드라스이 출발도 못하고 있네요. 예. 아이, 이게 힘든데요, 이게. 그래서 정명호 선수가 지금 배틀을 계속 잘 모으고 있고, 이제 여기는 짜양 스포츠 리팀. 그런데다가 센터 대치구도에서 지금 정명호 선수가 밀리는 상황이냐, 그것도 아니고. 김성기 선수가 결국 뭐, 여섯 진영을 돌리고 있긴 한데, 자원 타격은 김성기 선수만 있었고. 예. 아, 이거 여러모로 생각해봐도 좀 어렵겠습니다. 예. 체제는 여기는 벌써 갈아탔습니다. 스캔이 안 들어와요. 이쪽으로 스캔이 안 들어오면 자신과 똑같은 체제다라고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김성기 선수가 나중에 배틀 구조를 봤을 때는 되게 놀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이 정도 흘러가면 그리고 이 정도 내가 당했고 상대는 확장을 원하는 타이밍에 다 가져갔고 뭐 이러면 배틀을 예상할 수는 있어요. 네, 나왔겠구나라고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 이거 예. 그런데 문제는 배틀이 생산되는 시기가 상대방보다 늦춰지면 그걸 따라가기가 너무 힘들다는 게 문제예요. 그걸 못 따라간다는 게. 정명호 선수가 3점대 2발째 핵심파 든든한 또 어떻게 따라갑니까? 예, 이미 그 기본적으로 5분이면 차이가 나거든요. 이미 조금 더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예, 5배틀이고 센터에서 슬슬 밀기 시작하면은 이거는 김성기 선수가 못 이기겠는데요. 정말 센터가 굉장히 잘 서고 있어요. 캐 뿌려본 위치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딱 사포트 늘어날 위치예요. 사포트가 주로 지어지던 위치에 피켓을 찍어버려 찍어버려 찍어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확실히 정명호 선수가 이 경기를 잡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드라프트 간 겁니다. 이제 사포트가 이제 미국과 194개 넘는 팩이네요. 예, 그냥 볼리아세 볼리아 머리 숫자로 누르겠다라는 건데 이미 다섯 개를 보고 난 이후에 대처라서 이게 고생스럽다. 떠났어요, 이미. 길을 떠났습니다. 자, 그리고 뭐 지상군도 공협이 이미 되어 있는 상태. 아, 벌써 1-1업. 여기 공협. 공협의 배틀은 1-1업. 1-1업. 공방 1-1업. 지금 뒤지고 있어요. 야, 이걸 밀려고 미는 거는 안, 예, 안 되죠. 아, 드라프트 공원에서 밀어볼 생각이네요. 예, 예. 근데 이거 안 밀면 사실. 그러니까 미는 것 자체도 이승원 선수님 말씀하신 대로 좀 무리입니다. 그런데 밀어도 문제고요. 여기서 공격을 안 들어가도 문제입니다. 예, 어떡할 겁니까? 한방에 내려가서 그냥 진짜 안 들어가면 어떡할 겁니까? 상대 배틀은 무지하게 쌓여가고 있는데요. 그렇죠. 예. 근데 여기 또 시원하게 걷어내버릴 수 있는 상황이 또 아니라 야 이거 참 배틀이 너무 많이 쌓여서 골리앗 웬만한 숫자로는 상대가 안 되기 예. 때문에 더군다나 공격력 1단계밖에 없어지지 않겠어요. 예, 이게 커트. 야, 이거 탱크 따라가다가 탱크만 정사해서 탱크만 고전해도 야마토로 몰리하세요. 예. 탱크는 무용지 몰려버렸습니다. 예. 탱크 꺼먹는 탱크 내버렸어요. 고철 내버렸어요. 개념이 색다른 선수예요. 정성우 선수. 어우, 사람들은 굉장히 다르네요. 예. 야마토도 또 그냥 아이 귀찮아 라고 예. 얘기하는 듯 조금 그 옆모습을 보면은 예, 우측 얼굴을 보면은 좀 살 빠진 이명한 선수 같은 그런 느낌도 예, 듭니다. 정명훈 선수 빌드 자체도 그러니까 경기 운영 자체도 그다지 많지도 않아요. 한두 기로 그 상대방을 정신없이 흔들면서 예, 배트로 차이를 확 벌리는 이거 참 영원하신 마켓이었는데요. 예. 능력까지. 배틀 탱크가 조합이 된 상태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면 탱크 골리앗으로는 언제나 비효율적인 전투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탱크 네. 골리앗은 맞이하는 구도로 배틀 탱크를 상대해야 합니다. 네. 지금 맞이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자, 길목을 지키고 있는 배틀 크루저 6시를 노리는 탱크들 포격이 시작됩니다. S1로 대피력 내렸네요. 네. 아, 반대로 가서 네, 탱크 쪽으로 끊어도 되는데요. 정명호 선수 밑에 탱크 네. 상당히 많은 사람이 나와요. 네, 빼야죠. 이거 탱크 안 받쳐주면 그래도 아무리 배틀이라도. 오른쪽 아래쪽에 있어야죠. 예. 네. 그렇죠. 예, 좀 늦게 왔네요. 자, 가능성이 김성기 선수가 실려져 있나요? 어렵습니다. 이거 어렵습니다. 탱크 많이 들었어요. 예, 6시죠. 멀티도 또 벤지를 입은 데다가
업그레이드 싸움에서도 지금 상대가 안 되거든요. 대표 되게 활발하게 다니네요. 에이스가 다 빠졌습니다, 지금. 예, 너무 활발한데요, 배틀이. 너무. 예, 탱크가 아래쪽에서 느릿느릿 받쳐줘야죠. 진짜. 예. 그리고 몰면을 맞게 봤는데, 예. 아이, 더 많아졌어. 그래도. 바로 돌아서 예. 공격을 선택하고 있는 정정호 선수의 공격! 예. 공격! 그래도 문제는 지금 김성기 선수가 훨씬 더 심각합니다. 김대하죠? 예. 예. 뭐, 일어서기가 좀 힘들어 보입니다. 예, 역을 다 잃었어요. 그렇죠. 여섯 시점 멀티도 또 깨졌고, 참. 상대의 멀티에는 한 번도 제대로 된 타격을 못 썼습니다. 예. 살아있네요. 근데, 이미 멀티 역할은 못하고 예, 있는 그렇죠. 상황이죠. 예, 그렇죠. 예. 예. 여기는 SCV도 많이 안 붙였기 때문에 아직 경원 상황은 쌩쌩하고. 뭐, 스타트 추가동이고. 예. 아, 이거 될 것 같아요. 깨진 거나 다름없습니다. 예, 상승판에 이쪽으로 방금 터지게 잠겼고요. 예. SCV가 이제 종원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정명호 선수. 정명호 선수는 지금 타이밍에 배틀 리페어 그렇죠. 하고. 예, 탱크만 찍고, 탱크 위크 찍어서 이제는 밀면은 됩니다. 그냥 배틀만 넘어와도 되고, 그래도 되죠. 예, 뭐 진짜, 정명호 선수 할 게 많아요.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습니다. 정명호 선수가 그래도, 아, 진짜 고리아스 팀으로 배틀을 극복해 보고자 하는데, 탱크 이렇게 한 대한테 맞는 것 자체가, 아파요. 부담입니다. 그리고 배틀 출전까지 와서 이제 어버를 해주고 있습니다. 종처럼 밀리지 않고 이제 정명호 선수 전지선! 네, 탱크만 받쳐놔도 지금은 이 탱크 비중이 현저하게 낮고 골리앗 비중만 높아진 김성기 선수. 네! 예, 네, 그래서 탱크 밭을 우르르 가는 것 자체도 부담입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안 들으면 할 게 없어요. 예. 네. 그러니까 아, 안 들으면 뭐 할 겁니까? 예, 네, 결국 할 게 없으니까 물인 걸 알면서도 공격을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건데 말 그대로 물이는 물입니다. 네. 또 시도. 예. 아까 전투에서 이게 지금 드랍팁이 있다면은 아 배틀이 나타났을 때 뭐 후방에 내리든 전방에 내리든 해갖고 한꺼번에 잡는 이런 전술도 나오는데 뭐 예전에는 락다운 걸고 막 빨고 예. 이런 것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저항 별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아, 아 그냥 막다운합니다. 마지막에 김성기 김성기 아 MSL과 참 열이 안 나오네요. 아 올라가기 딱 좋은 예. 게 그런 그 오늘 아니었겠습니까? 정말 예. 경기력도 좋았고 게다가 상대가 경험이 일천한 정명훈이라면은 프로리그 AC 결정전에서 잠금질을 해온 김성기 선수가 충분히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정명훈이 페란드에서 의외의 능력을 보이면서 도청내기가 아니에요 정명훈 선수. 아래쪽에 대검이 있어요. 피드가 굉장히 빠릅니다. 3나가 패스입니다. 김성일 선수를 상대로 3라운드 패스를 선보이는 정명호 선수입니다. 예. 배틀도 뭐, 아, 한 대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배틀 죽었어? 그럼 다시 뽑으면 되지. 이런 파인드로 경험하고 있어요. 아, 돈 많아? 예. 한 번도 저한테 기억이 많았나요? 돈 많아, 안 많았거든요. 예. 이 체제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활용 능력이 아주 좋네요. 아, 네, 야, 이게 진짜 겪은 10%리기가 예, 테란전 톱전에서는 안 보이던 모습이었어가지고. 예. 아주 해놓습니다. 아, 김성기 선수. 아, 너무 아쉽네요. 이게 진짜 완벽한 기회였다고 스스로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주심 카운트들합니다. 지금 뭐, 13개 동안 못 일어날 것 같은데요. 지금 다운 상태예요, 김성기 선수. 다섯시 멀티적인 싸움! 지지입니다. 지지 김성기 선수 네. 정명훈 따다빵을 흘려요. 매끈한 얼굴로 김성기 선수를 KO시키고 MSL에 올라갑니다. MSL에 솔직히 뭐 더그전 그리고 프로토스전 하는 걸 보면서 아, 이 선수 그래도 조금 더 내공을 닦고 예, 그렇죠. 경험을 쌓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했는데 테란전 다르네요. 테란전 남다르네요. 아 테라다의 8명이라 10만 테라다의 9번째 시작을 올라가고 있는 정성훈 선수입니다. 예, 우여곡절 끝에 살아남은 선수는 반드시 올라간다라는 거 문성기 선수와 함께 정명훈 선수가 그 전통을 이어가네요. 잘해지고 있어요. 예. 나중에 계속 팬덤을 지적하고 정말 사설을 없어지면서 정명훈 선수 이제는 이제 다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거지 않습니다. 예, 남은 의견네요. 그래도 힘들게 쓴 겁니다. 확실히. 네. 자, MSL에 올라간 선수는 일어서서 세레머니를 해야 됩니다. 네. 네. 그렇죠. 옆에 나오죠. 일어서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뭔가 보여줘야죠. 네. 네. 예. 한명으로 소유를 했을 때 네 번째는 지금 첫 MSL에 이제 MSL 물좀 마시게 됐네요. 정명호 선수 수입.
MS 뒷벽에 성공을 했죠. 김성규 선수와 신상호 선수가 탈락을 하게 됐네요. 네, 박명수, 김성규, 신상호 이 셋 중 두 명이 올라갈 것 같다라는 예상이 기본적이었는데 그걸 깨버리고 정경호 선수가 올라갔습니다. 예. 그 셋 중에 아실 겁니다. 정경호 선수가 우승으로 올라간 건 진짜 아니거든요. 예. 이 단단한 김성규 선수로 후배 타면서도 올라간 거예요. 자, 아시게 될 것 이원, 조인조, 김태경, 성진 이어서 세 번째 진출자를 맞추고 이 정경호 선수는 스무번째 진출자가 됐습니다. 정경호 선수 진출 정보합니다. 진출자를 위해서 여러 가지 것을 계속 정리를 해야만 될 것 같아요. 일단 진출자를 맞췄습니다. 박용호 선수가 예, 무사람을 정도는 그렇게 하셨네요. 예, 이제는 코치의 풍부가 예, 코치의 풍부가 아주 털털 넘칩니다. 누군가 한 분만 정도는 자, 테러라인 9명이었습니다. 이현열 방송의 신에서 이용호, 이재호에 이어서 염포선, 김영수, 고인교, 마지막 정영훈 선수가 화려하게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네 이제 가속 붙이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요. 이주동 선수가 멈춰있는 상태, 한상봉, 문성진 선수가 가세한데 이어서 박명훈 선수가 합류합니다. 초승진 7, 오늘은 멈췄네요. 김규현, 허영모 선수 이어서 박영민, 이영호, 윤영태, 김윤중, 김태경 선수가 현재 이렇게 해서 모두 2명이 완성됐습니다. 예, 테라는 뭐 언제나 많았고 저우 같은 글 맞춰지는 게 보기 좋네요. 자, 내일 저우가 둘이 또 포진되고 있는데 테라라는 아포스터가 어떤 정도별 진출 상황을 보일지 2월 26일입니다. 7조 박진, 서경정, 박진희, 김민재 선수, 목요일에는 오영종, 김진현, 주현준, 안기호 선수 포토스를 경과하는 테라라가 오후 2시 역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자, 8월 뒤줄 경기네요. 이훈열 선수와 박성균 선수의 지금 광고 보셨죠? 아, 김상감이 감독의 두 선수 네. 한치의 양보도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네, 올드와 또 새로운 테란전 강자와의 대결 이런 구도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십니다. 목요일입니다. 6시 30분에 바로 이곳에서 생방송됩니다. 네, 마지막 올드라는 또 수식어가 붙었던 이훈열 선수 과연 이 박성균 선수와 이훈열 선수 가운데서 어떠한 선수가 요즘 제일 잘 나간다는 이재성 선수의 마상대가 될 것인지 여러분께서는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경기 MS 결과는 마지막 과목 2008 MS 여성골 토너먼트 6조 경기를 통해서 박명수 선수와 정용훈 선수가 MS에 합류했던 소식을 전해드리고요. 모든 방송은 MS 홈페이지를 통해서 편하게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게임전시의 유호 도움 말씀에 이스포츠 동생 진행 캐스터 김철민이었습니다.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